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리티시 스택 앰프톤. 네. 다양한 드라이브 톤이 가능한 EWS 재팬의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 2. 네. 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스택 앰프톤 하면 뭐 마샬이겠죠? 네.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 1보다 업그레이드된 컨트롤과 사운드로 브리티시 스택 앰프톤을 더욱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인 브루트 드라이브 2는 네. 미드 스위치와 톤 볼륨 컨트롤이 추가 장착돼서 네. 더욱 섬세한 톤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리틀 브루트 2는 전작인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스택 앰프의 톤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는데요. 로우 게인 세팅에서 미드레인지의 멋지고 크런치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하이 게인 세팅에서는 보다 선명하고 더 세밀한 드라이브감을 느낄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네. 또 하이커 필터의 역할을 하는 톤 컨트롤과 전체 음량을 조정하는 볼륨 컨트롤은 페달 상단부에 장착된 미드 스위치와 함께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네, 작아요. 컴팩트하죠. 이 사이즈로 이펙터들이 몇 번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는데 정말 뛰어나다 하는 이펙터들은 몇 안 됐었거든요. 네. 오늘 한번 엄격하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혹은 16V DC 어댑터로 네.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페달 내부의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볼트 수를 바꿔줘야 돼요. 안 네. 그러고 그냥 16V 꽂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중음역대 톤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네. 컴팩트한 사이즈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이렇게 세 개 달리는 경우는 있는데 미드 스위치 그렇죠. 달려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요거 했지만 네. 켜져 있네요. 이런 소리죠. 시원시원하네요, 그래도. 네, 제가 사실 튕이 나갔네요. 그 네. 브루트 드라이브 1을 썼었어요. 아,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를 썼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빨리 팔았던 그냥 좀 써보다가 빨리 네. 팔았던 페달인데 뭐가 좀 다른지는 좀 더 쳐봐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게인량을 좀 높여보고요. 네. 미드 스위치를 동작을 해볼게요. 네.
비슷한 리프를 네, 오, 잘 들어. 네, 요런 소리죠. 중음역대를 자유자재로 좀 컨트롤 할 수가 있네요. 네. 부스트를 시킨다든지 컷을 네. 해준다든지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올려놓고 그냥 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개인량 끝까지 한번 올려보고 톤을 깎아볼게요. 왜냐면 약간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잘만 만지면 험버커 톤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본 페달 브랜드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막 미친 듯이 와 진짜 미친 듯이 내 취향이야 하는 페달은 없는데 호불호는 안 갈리고 누구든지 좀 좋아할 만한. 그죠. 예. 뭐 나올 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본 페달 특징 약간 이 표현이 뭐 맞나 모르겠는데 이 글래시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서지는 소리? 네네. 이 뒤에 부서지는 그쵸. 소리. 요 소리가. 네. 아, 3단이구나. 네. 3단 있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소리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요 소리만 좋아합니다. 진짜. 일단은 컴팩트하다는 점 그리고 네. 사운드가 시원시원하다는 점 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머리를 나름 잘 썼어요. 뭐냐면은 다소 단조로워질 수 있는 톤 하나로만 조절하는 것이 네. 아니라 이 미드 스위치를 담으로써 중음역대로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네. 페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EWS 재팬의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네.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리틀 브루트 드라이브 2 같은 경우는 레스폴, 그러니까 험버커 픽업과 연동해서 쓰기를 권장합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싱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EWS 회사 그거를 몇 개를 해봤는데 네? 아 좋은 페달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드라이브 페달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거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구할 수 없어서 문제인데 이 브루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싱글하고는 좀 궁합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중심되는 그 이 코어 소리 이외 잔향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남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솔로 같은 거 쳤을 때 음이 좀 명확하게 안 들리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저는 요렇게 드릴게요. 작지만 강하다. 네. 라고 평가를 일단은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은 드라이브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도록 알고 있는 그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펙트였던 것 같고요.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약간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실제로 있어요. 있어서 그런 사운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점수를 많이 못 받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드라이브 사운드는 이 사운드지라는 그 가장 스탠다드에 가까운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7.8, 8.0. 네.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각한 게 다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루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또 생각이 달라지긴 하지만 뭔가 하나 정도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양질의 사운드지만 좀 아쉽다. 그렇죠. 라는 게 오늘의 총평이 아니었나. 네. 근데 그게 조금 슬퍼요. 뭐냐면은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초창기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악기 시장 자체가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스트랩, 계속 레스폴, 계속 TS9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근데 구형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좋은 이펙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야, 걔는 이미 한물 갔어 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은 가슴 아픕니다. 네. 뭐 EWS 이 얘기 듣기 싫으면은 좋은 이펙터들께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